자, 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안녕하세요. 뽀끄달입니다. 아, 시즌2 세일링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짱이에요. 아, 근데 저희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세일링이 좀 집중하고 매물도 가서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후의 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시해주세요. 변시. 변시! 왜 뱃멀미 하고 있습니다. 낚시선들 다 있어. 아, 정말 꿈꿉에 고생 많았어. 나 한일 없는데? 토하느라고. 아, 멋있네. 아, 자, 조심해서 내리시고. 와, 야. 지금 그럴 나이 아니세요. 자, 무사히 잘 이렇게 정박했습니다. 역시 우리 뽕코벨 활약이 컸어요. 역시 뽕코벨 아니었으면은. 내가 얼른 그 바다에 빠진 거. 내 눈. 아까 바다에 저희 시트가 가라앉는 시트거든요. 제가 얼른. 그래서 잘했어요. 잠깐만. 아, 이거 이렇게 끼겠다. 와, 이거 빼놔야겠다. 와, 모자분 이렇게 끼는 거. 그치. 아까 내가 터왔는데 이거 저쪽에도 달려있어. 이쪽에도 자, 우리 뽕뽕에 다 도착했는데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 오늘 아까 라면 그 작은 거 하나 먹고 다 토했어. 이거 이제 먹고는 또 안 토하겠지? 아, 그 한 2층을 먹지 말아야지. 예쁘다. 저기가 매장인 거 같아. 뭐 먹을 거 파는. 자, 여기 닫는 시간 6시. 빨리 오셔서 사셔야 됩니다. 짜파게티 먹고 싶지 않아? 짜파게티 안 먹어. 나도 있잖아. 물 좀 사. 캠핑. 와. 캠핑 성지. 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와, 아, 저 쓰레기가 안타깝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다 앵커링 하려고. 오늘의 아름다운 일몰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저희 무사히 잘 도착해서, 아, 감사합니다. 오늘 긴장 많이 했어. 매점 위에 식당이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볼락구이 정식 먹겠습니다. 우리 전에 그 부산에서 볼락회 먹었잖아. 맞아요. 통영산 볼락회. 오늘 그 통영에 바로 그 볼락이 제일 유명한 곳에 와서 우리가 직접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볼락 못 잡는다. 딱이비 된장국에 볼락, 볼락회, 그 반찬 두루 아주 좋습니다. 맛있다. 15,000원 아주 가성비 짱입니다. 그래 뭐 맛이 다르냐? 또 주시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매물떡 거예요. 시금치하고 뭐 부추도 그렇고 먹자고 스팟도 그렇고. 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오늘도 클리어. 우리 콩콩은 이렇게 잘 먹고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요 뒤에서 오늘 아침 뭐예요? 오늘 아침은 소세지, 토마토 볶음과 김치찌개예요. 와, 그 이탈리아와 한국의 만남이네요. 이중해와 매물도의 만남. 220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인버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자, 아침 커피 어땠어요? 오늘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자, 이 커피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항상 맛있는 커피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밖에 세팅 다 끝났으니까 밖에 나가서 먹어요? 밖에 안 추워요. 네. 자, 오늘 바람이 꽤 많이 불어서 다 막아놨습니다. 막아놓으니까 바람만 막아도 확실히 좋아요. 지중해 코스를 얹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아메리카 스타일입니다. 다음 코스는? 한국식 코리안 푸드입니다. 원하는 대로 드시면 돼요. 아메리카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이걸 매울 때 스테이크로 가죠. 오늘 아침에 배 터져 기절 한번 해봐요. 배에서 배 터져봐요. 어서오세요. 매물도 환영합니다. 이게 당일 트레킹으로 아침에 이렇게 왔다가 하고선 하루 코스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 됐어. 이거 오빌라. 진짜? 괜찮아. 이게 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야, 바로 따스자마자 먹은 미역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여기 주판장에서 파는 게 다 여기 미역인가요? 바로 아침에 우리 해녀분들이 따오신 미역을 바로 먹었는데 주기가 아주 그냥 아삭아삭하네. 그냥 갈 때 미역 사가자. 그래서 바닷길 이렇게 파란 선을 따라서 가면은 매물도 전체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방풍? 방풀? 방풍. 방풍? 어제 먹이자. 지금 저희 내려다보이는 이렇게 항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앞에 저 섬 사이로 들어와야 되고 이게 산 섬 둘레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파란 쪽이 아니라 우리는 바다 해변 쪽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거철 방송이 안 들려서 너무 좋아. 시끄러운 소음들, 바다 소리랑 새 소리밖에 없어. 저는 뷰티 인플루언서예요. 뽕코베리 인스타에선 좀 유명해요. 유튜브에선 좀 까이는데 꼭 그 뽕코베리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뽕코베리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약간 저의 컨셉으로 좀 나가는 거라서 컨셉, 사실 컨셉이 아니라 원래 그래. 원래 그렇죠. 어떻게 유튜브가 더 진실에 가까운데? 아니지. 너의 모습을 다 안 담는 것 뿐이지. 그림이네, 그림. 작품입니다. 부위를 이용한. 여기 아기자기 섬 길도 이쁘고 좋네요. 동백꽃이. 아줌마 사진 한 장 찍어. 가면 동백꽃, 이름모를, 야생화, 그리고 대나무 길 지나서 이쪽 마을에 왔습니다. 와, 이쁘다, 여기. 와, 거기 잠깐만. 거기 있어봐. 저로 갈래. 불려놔야지. 야, 이거 옛날 산티아고 슬리키 갈 때 그 조개들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네. 예뻤어. 야, 여기도 진짜 멋진 길이다.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누가 예술가가 살았나? 보리스인데? 보리스가 왜 이랬지? 이거 보리스야. 아직 안 익은 거다. 그렇지, 어디에도 열어야 되는데. 이거 보리스야. 우리 옛날에 그 산티아고 갔을 때도 보리수 따먹지 않았어? 그걸로 또 내려갈 거? 힘든데? 손잡잖아. 아, 여기가 여기도 미역 맛. 이쪽 미역이 유명한 거야. 장군멍이 내려다 보이는 멋집니다 아주. 마치 이렇게 조경을 해놓은 것 같은 풍경. 주위. 벙커에. 너무 예쁘다. 저 멀리 저기 마을하고. 근데 너무 무서운 줄 아니까 너무 아파. 여기 집 하나 짓고 저기다 배 정박하면 안 돼? 정박시설 만들면 안 돼, 저기? 저 아래 조그만 해수욕장 같은 거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엄청난 돈을 들든지. 근데 방파제를 이쪽을 하지 않으면은 한쪽을 방파제가 있어야 돼. 아까 저기서 여기 보면서 헉 했는데 올라왔네. 어느덧. 그런 것도 별거 아니야. 그치? 모든 인생이 그래. 멀리서 헉해 보이지만 가다 보면 가 있어. 용머리 같잖아 저기 앞에. 아니, 튀어나가고. 등하고 거북이 머리잖아. 거북이 머리. 우리 지금 거북이 등 타고 있는 거야? 얼굴. 저기가 이제 분교이고요. 저기 캠핑족들 많이 빠졌다. 어제 텐트 많았는데. 우리는 동백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점심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너는 뭐 먹어? 제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바다 백리길 거꾸로 왔는데 거꾸로 가도 좋고 똑바로 가도 좋습니다. 여기 집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색깔을 칠해놔서 한편 약간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뻐요. 역시 섬의 느낌. 여기 보건소가 있어요. 4월 1일부터 정상 근무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먹도록. 맵물도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눌러가요? 이 맵물도 밥집 바로 또 맵물도 앞에 있는 식당인데요. 식당이에요. 여기 해삼 이 정도 소라 해물라면 이 미역을 해녀분들이 다 따서 오시나 봐요? 네. 와. 양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산 피터팬이 이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오늘 저기 저녁 매운탕을 해 먹을 수 있게 매운탕 할 수 있어? 그냥 지리를 끓이면 되지. 물론 그 지리 소금 있어? 소금 있지. 저쪽이 낚시 유튜버도 왔던 명당 자리. 피터팬은 좀 떨어진 요트 자리. 아우 맛있다 이거. 역시 낚시하면서 먹는 생강차가 제맛이죠. 낚시가 멋있나 하셨다고. 자, 오늘 매물동에서 마지막 만찬입니다. 펑크베 오늘 만찬 저녁 화이트 와인에 네. 여러분들을 저희 만찬에 초대합니다. 자, 이거 지중해식? 지중해식. 잡탕. 잡탕. 자, 오늘 매물도의 이 풍경을 보면서 낚시를 한번 하긴 했지만 물고기가 너무 똑똑한 걸로 똑똑해서 못 잡음. 마지막 방. Cheers. 인출이다. 저 이제 해장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정조라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화해서 출항한다고. 자, 저희 아름다운 일출을 보면서 출항했습니다. 우리 뽕코벨은 괜찮아요. 이제. 메인셀 올릴 건데 그리고 리프팅이라고 써 있는 거 1, 2, 3를 다 풀어야 돼. 빨리 올라가는 거 따라 올라가는 거 봐야 돼. 눌러봐. 자, 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 계속. 아, 힘든데. 근데 이거 속도를 반대로 놔. 계속. 오케이, 좋아요.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올라갑니다. 속도를 갖고. 어서. 야, 내 손가락 아프다고 이거. 아, 내 이거 손가락 간질려. 펑크벨은 지금 작업 중 일하십니다. 이 펑크벨 바쁘시죠?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알았어, 공부. 지금 오토파일럿을 켜놔서 배가 이제 알아서 주행하거든요. 그래서 뭐 8시간, 10시간 어떻게 항해하냐 그게 막 물어보시는데 이게 편해요. 세일링 딱 세팅할 때까지만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견식 앞에 뭐가 없는지 이런 거 보는데, 깊은 바다로 가면은 이제 그물도 없으니까 지금 잠깐 바람 너무 약하지만 세일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끕니다. 저기 이 느낌이지. 엔진 딱 끄고. 끄고 배드 그대로야. 이건 아니지. 이 느낌은 아니지. 아니야. 근데 힐도 되고 그래야지. 근데 지금 속도가 2노트에 2노트. 지금 바람 4노트에 그 배 2노트로 가고 있습니다. 바람 좀 불어주면은 뭐 7, 8노트로 확 나오는데 아쉽지만 잔잔한 바다에 그냥 한번 누려보는 느낌으로. 자, 우리 바람으로만 좀 세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주면은 가고 바람이 안 불어주면 못 가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가는 게 세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시간이랑 절대적인 일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밥 먹읍시다. 빵하고 잼하고 계란 좀 갖고 와. 어? 나 계란, 계란? 아, 나 계란 아니, 먹으면 또 토해. 어, 그 우리 이따 사발만 먹어야지. 너 사발만 먹고 토했잖아. 맛있다. 아, 이 꿀맛이 맛있구나. 꿀맛은 아니야. 잼맛이야. 그냥 빵맛이야. 지겨워서 아니 지겹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어떻게 가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10시간씩 힘들진 않은데 그치 누워서 자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먹었다가 그냥 일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멋진 풍경도 보면 그치 바람도 잔잔하고 그래서 메인세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핑 시스템에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또 전동 윈치랑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리핑을 빨리 할 수 있나 이걸 해놔야지 나중에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손발이 맞아야 돼. 자, 메인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핑 라인을 다 열어주고 올라갑니다. 어떻게라고? 뒤에 걸리는 거만 없는지 확인해줘. 어, 없어. 끝. 됐어요? 네, 끝. 아, 태킹 하자. 태킹 준비. 군다. 끝. 태킹 완성. 자, 이제 사발면. 주행 중에 먹는 사발면이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야.